안녕하세요. 저는 시각예술을 하는 박현철이고요. 주로 생명체, 물체가 가진 물성과 시간성에 관심을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의 형태는 주로 설치나 조형 작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간 과정에 생명체, 번데기, 씨앗, 배아, 돌연변이 등 자연물에서 시각 정보를 얻고 있고요. 작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생명체가 자라나는 과정과 유사하게 진행되며 작가의 주변 사물과 사물이 지닌 물성을 주된 중추 체계를 가지고 자라납니다. 유기적인 사물을 유기적인 형태나 속성으로 전환하여 기존에 존재하지 않는 생명체를 만들어 갑니다. 계획은 프로세싱이나 기술적인 부분을 좀 더 생각해 볼 생각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처음으로 코딩을 해보고 릴레이 모듈을 사용하면서 기존의 작업에서 느끼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중에 작은 신원체계에 의해 움직임을 제어하는 방식이 흥미로웠고 이 부분을 다음 작업에 활용할 예정입니다.